가을에 심었던 상추들이 아직도 시들지 않고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추를 조금 뜯어가서 먹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을 살짝 이동을 해보면 여기는 모종 가게에서 모종으로 사서 심었던 봄동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하는 상추 모종이라고 해서 일단은 사서 심었었는데 아직까지는 여리디 여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면은 이렇게 엄청 자잘한 씨앗들이 있는 씨앗이 아니라 새싹들이 있는데 여기는 유채 씨를 마구마구 그냥 뿌려 두었었는데 날이 추운데도 이렇게 새싹이 올라와서 나고 있네요. 아니야, 그거 먹을 수 있어. 에헤이, 좀 더 이쁘게 뜯어보자. 봐봐, 여기 밑에까지 봐봐. 톡 잡아당기면 돼. 우와. 자.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하면 돼. 어차피 지금 안 뜯으면 얘 시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 먹고 저 세상 갈 것 같아. 근데 지구에는 비밀보 봤는데, 그냥 진짜 벽, 그냥 벽처럼 보이는, 그냥 진짜 벽처럼 보이는데, 그게 문이 돼요. 언제? 어디에서요? 괜찮아. 이거? 응? 이거. 근데 너무 작지 않아? 이거 너무 작아. 한 입에 쏙 사라지겠다. 이거, 이거. 그래, 그거 뽑아보세요. 어? 배추를 훅 밀어봐.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배추를 뽑아봐. 자. 통째로? 응. 어떻게 뽑아? 한번 해볼까? 자, 밀어봐봐. 몸통을 밀어보세요. 몸통을 밀어보세요. 으아! 옆으로 밀어. 우와! 뽑혔다. 그지? 이건 땅도 같이 나왔어. 흙이 같이 따라왔네. 이게 뭐야? 응? 뿌리. 자, 이제 정리해 줄게요. 자, 또 하나 해볼까?